네, 허준 대표께서는 모두 두 종목 담고 있습니다. 호텔 신라와 성광밴드 각각 1.5% 그리고 마이너스 7.5%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성광밴드 마이너스 1.75%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. 대응 전략 세워볼 텐데요. 호텔 신라부터 한번 세워보죠. 예, 그 호텔 신라는 그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한 83% 증가한 270억 정도가 되고 또 해외 진출, LA 공항 면세점이나 홍콩 면세점, 그 다음에 루이비통과 합작 이런 그 여러 가지 좀 호재성 재료가 있습니다. 그런데 종목의 성격이 좀 이 경기 이 방어주 성격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좀 주가 상승 흐름이 그렇게 좀 시원시원하지 않고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. 또 이제 그 기관이 좀 계속적으로 매도 공세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또 반면에 사고 있어요. 그래서 현재 시장의 성격이 좀 경기 방어주는 조금 시장 흐름과 안 맞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호텔 신라 내일 시초가에 지금 포트에서 빼실 예정이고요. 성광밴드 지금 1%대 지금 손실이 나신 상황이거든요. 계속 네. 보유하실 예정인가요? 예, 성광밴드는 이제 피팅 업체인데 피팅 업체는 그 지금 제2의 좀 전성기 이런 호황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. 또 수주 잔고도 계속 1,900억 이상의 수주 잔고가 있고 금년도에도 한 3,800억 정도의 그 신규 수주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업황이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손실이 났지만은 중기적으로 그냥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목표가 한 3만 원까지는 중기적으로 좀 홀딩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성광밴드 허준 대표께서 설정해 주신 손절가가 21,500원이었는데요.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유하겠다 전략 말씀해 주셨네요. 오늘 증권주 중에 한 종목 가지고 오셨잖아요. 네. 네. 동양증권은 아니죠. 예, 동양증권이 아니고 저는 좀 대우증권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 증권주들은 그동안 그 작년부터 계속 좀 하락이 하락을 거듭했는데요. 최근에 장이 좀 그 2000포인트 회복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앞으로 좀 더 펼쳐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유동성 장세의 수요주는 이제 제일 그 증권주가 업종의 베타 계수가 높기 때문에 좀 수혜가 예상되고 그 대표 종목 중에서 이제 대우증권으로 좀 선정을 했는데요. 대우증권이 좀 뭐 3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거래량도 좀 많이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. 그래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동시에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의 수혜주로 업종 대표주 대우증권으로 내일 시초가 좀 매수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. 목표가는 17,000원이 되겠고 손절가는 13,500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대우증권 좋은 종목 갖고 왔는데요. 지금 좀 많이 올랐거든요. 네. 근데 그냥 향후 영업 실적이라든가 개선 전망 어떻습니까? 예, 그 대우증권의 2분기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돼서 전분기 대비 한 45% 정도 좀 감소한 걸로 나옵니다. 그 이유는 이제 작년 8월부터 한 11월까지 그 종합지수가 폭락하면서 거래대금이 줄었기 때문에 좀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. 대우증권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재 그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8조 9조 원 정도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동안의 영업실적 부진을 앞으로는 좀 2, 3월 달에 만회할 거로 보이고 3월 후에 결산 실적도 생각보다 많이 좀 호전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역사가 가장 오래된 그 산업지주 산업은행 지주 계열의 증권사로서 충분히 좀 네. 실적이 좀 좋아질 거로 예상됩니다. 네, 대우증권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증권업계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잖아요. 네. 뭔가 신규 사업이 있어서 좀 모멘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. 신규 사업 계획 있나요? 예, 대우증권의 신규 사업은 이제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은 그 최근에 출시된 한국형 헤지펀드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대우증권은 이제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 규모가 업계 좀 증권업계에 좀 최고로 높아져 있고 그 다음에 리테일 규모가 또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차별화된 그 IB 투자 부분, 리서치 부분과 헤드 부분을 활용해서
지금 현재 설정된 한국형 헤지펀드 부분에서 3,100억 총 자산 중에서 1,500억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 50%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. 이와 같이 그 프라임 브로커리지 부분에서 제일 먼저 선두 비중이 높았다는 것은 앞으로도 신규로 출시될 한국형 헤지펀드 중에서 추가로 대우증권 쪽이 더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. 또 현재 그 대체 거래소가 신규 사업이 좀 추진되고 있는데요. 현재 그 독점 거래 중인 이 거래소를 이원화해서 새로운 또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수수료율이라든가 요금 이런 부분들이 좀 합리화돼서 좀 양쪽 체제가 경쟁을 함으로써 더 그 수익률이 좋아질 거로 보이는데 대우증권은 이제 신규로 만들어지는 대체 거래소 사업에도 좀 선두주자로 좀 뛰어들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규 사업 부분이 또 이 회사의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네. 작용될 거로 보입니다. 네, 대우증권 프라임 브로커리지뿐만 아니라 뭐 한국형 헤지펀드 사업도 기대가 되고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. 내일 시초가에 새롭게 포트에 넣을 예정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해운주라고 하셨는데 해운주 하면은 당연히 뭐 이 종목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. 예, 뭐 해운주 하면은 이제 한진 해운이 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컨테이너 부분에서 국내 1위의 매출을 좀 자랑하고 있는데요.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그 글로벌 경기 침체로 계속 주가가 좀 주봉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1년 1월 달에 38,000원에서 7,950원까지 차트상으로 보면은 거의 뭐 주가가 한 70% 이상 빠졌습니다.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7,950원에서 이제 최바닥이 형성된 후에 최근에 해운 업체들이 운임 인상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전 세계적인 해운 업체들은 적자 상태에도 불구하고 치킨 게임을 벌여왔습니다. 그래서 상대방 업체가 문을 닫을 때까지 계속 적자 상태에서 출혈 경쟁을 해왔는데 최근에 세계 최대의 선사인 머스크사에서 치킨 게임을 종료하고 운임을 좀 두 배로 올리고 있습니다. 한진해운도 최근에 운임을 두 배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각 화주들에게 좀 공문을 통해서 발송한 상태에 있습니다. 더 이상의 이제 출혈 경쟁은 좀 의미가 없고 적자를 줄이고 회사가 좀 턴어라운드 돼서 금년에는 흑자로 좀 전환하기 위해서는 운임 인상이 좀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재 그 주가 흐름은 그러한 그 네. 운임 인상과 하반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우러져서 제가 보기에는 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거로 보이고 내일 시초가 좀 매수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목표가는 21,000원 네. 좀 말씀드리고요. 손절가는 15,300원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해운주 운임 올리면 당연히 모멘텀이 되겠죠. 그런데 대표님 지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머스크사도 운임을 올리고 있고 한진해운도 지금 두 배나 올린다고 네.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이 한진해운에는 호재가 될지 몰라도 화주들은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. 조금씩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네. 한꺼번에 두 배나 올리면요. 그 네.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, 갑자기 뭐 운임을 두 배로 올리면은 당연히 좀 화주들의 좀 반발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한진해운은 기존의 그 고객 중에서 물량 부담이 많으니까 중소 좀 그 업체들한테는 조금 그 인상폭을 좀 융통성을 좀 보인다든가 함으로써 업체별로 좀 차별화된 전략을 기획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형 업체들한테는 기존대로 좀 좀 100% 인상 계획을 좀 추진하면서 현재 그 입장이 어려운 중소기업체들한테는 또 상대적으로 좀 페이버나 인상률을 좀 조정한다는 방안을 세우면서 좀 차별에 대한 전략으로 이 운임 인상 계획을 좀 이끌고 갈 거로 네.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차별화 전략이 기대되는 한진해운도 내일 새롭게 포트에 넣을 예정입니다. 두 전문가의 애정남 초이스 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.